너무나 재밌었던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롤리 윙클라의 부재였을 것입니다. 쿠웨이트에서 미국으로 가는 과정 사이에 경유지가 있었고 경유지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확인된 롤리 윙클라는 경유지에 억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갈 것이라는 롤리 윙클라의 언급 때문에 많은 롤리 윙클라의 팬분들이 아쉬워했던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였습니다. 평소보다 작은 사이즈의 롤리 윙클라는 완벽한 다이어트를 수행한 뒤 올림피아 무대에 설 것을 공약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2020년 시즌 통째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롤리 윙클라의 마지막 프로쇼는 2019년 올림피아 이후에 열렸던 야마모토 프로컵이었습니다. 롤리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팬들과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중요한 시합 때마다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잡지 못하고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모두 잡아 숀 로든과 피리스가 참가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라는 본인 커리어 최고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컨디셔닝 저조로 인해서 5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팬들의 기대를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을 커리어 내내 보여준 것이 롤리 윙클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베스트 모습은 그 어떠한 선수도 이긴 전력이 있는 훌륭한 모습이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가 근거가 없는 기대는 아닙니다. 또한 사이즈를 이야기했을 때 롤리 윙클라는 빅라미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체중과 함께 거대한 사이즈를 가져오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에 압도적인 사이즈와 함께 훌륭한 컨디셔닝을 소화해냈던 빅라미 옆에 롤리 윙클라가 나란히 하는 모습을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한 롤리 윙클라로 인해서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롤리 윙클라의 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롤리 윙클라의 많은 팬분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롤리 윙클라의 올타임 베스트는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했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했던 롤리 윙클라의 모습과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빅라미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선수의 키와 체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cm의 롤리 윙클라의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체중은 270파운드, 즉 122kg 정도가 되고 177cm의 빅라미의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체중은 290파운드, 즉 132kg 정도가 됩니다. 프론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외측과 내측 고루 잘 발달되어 있는 잘 펼쳐진 빅라미의 하체와는 달리 롤리 윙클라의 하체는 빅라미처럼 잘 펼쳐진 하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빅라미보다 약 7cm 정도 작지만 롤리 윙클라도 꽤나 프레임이 넓은 바디빌더에 속합니다. 펼치는 1번 포즈에서 전면 광배근도 잘 보일 뿐만 아니라 흉곽 자체가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빅라미와 롤리 윙클라 모두 2두와 3두 근육의 발달도와 분리도를 확실하게 지니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상체에서의 사이즈나 다이어트 강도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하체 사이즈를 포함한 1번 포즈에서 빅라미가 우세합니다. 프런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늘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에서 지적을 받아왔던 롤리 윙클라가 완벽한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를 보여줬던 해이기도 합니다. 몸통의 너비가 노출되는 이 포즈에서 빅라미의 굉장히 넓은 프레임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의 두께감과 볼륨감을 주무기라는 롤리 윙클라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의 볼륨감을 지니고 있는 빅라미의 모습입니다. 추가로 흉곽을 들어주는 프런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는 빅라미가 롤리 윙클라보다 월등히 넓은 어깨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샷입니다. 롤리 윙클라가 측면 포즈를 취할 때 상체를 보시면은 롤리 윙클라가 가진 근육의 매스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깨 프레임에 과도할 정도로 많은 근육량을 지니고 있는 롤리 윙클라의 어깨 근육과 팔 근육은 빅라미를 압도할 정도로 두께감이 대단합니다. 또한 전면에서 잘 펼쳐지지 않는 다리로 빅라미보다 비어 보였던 롤리 윙클라이지만 측면에서는 꽤나 두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체 전체적인 다이어트의 강도나 완성도로 보았을 때 빅라미를 따라잡기 힘든 사이드 체스트 포즈이지만 롤리 윙클라는 빅라미와 비슷하게 견줄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백 더블 바이셉스 샷입니다. 롤리 윙클라가 빅라미를 이기기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빅라미의 필승의 무기는 바로 둔부와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강도였습니다. 등 근육의 두께감과 등 하단부에 주름이 없는 롤리 윙클라가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등 근육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강도에서 빅라미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백 레스프레드 포즈에서 두 선수의 너비감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비감이 부족할 순 있지만 롤리 윙클라는 두껍게 자리 잡은 승모근과 함께 잘 뻗어나오는 대원근으로 인해서 완성도 높은 백 레스프레드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후면 하체인데요. 전체적인 상하체의 밸런스와 다이어트 강도를 보았을 때는 빅라미가 롤리 윙클라에 비해서 더 나은 포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롤리 윙클라는 반대 손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팔에 손을 잡지도 못할 정도로 사이즈가 큰 선수입니다.
3두를 보여주는 이 포즈에서 롤리윙클라의 3두가 물론 빅라미보다 더 뛰어난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롤리윙클라의 3두는 역사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도 가장 훌륭한 3두 근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의 채점은 포즈 바이 포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포즈 역시 어원 그대로의 부분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드 트라이셉스가 3두만을 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빅라미는 3두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롤리윙클라보다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과도한 두께감을 보여주는 롤리윙클라이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를 배제하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앱도미널 앤 사이 포즈입니다. 롤리윙클라의 복부가 이렇게 뚜렷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롤리윙클라는 본인의 약점이었던 복부 근육의 뚜렷함과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를 모두 잡아낸 롤리윙클라입니다. 하지만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빅라미 역시 본인이 가진 숙제를 모두 해결한 빅라미의 모습입니다. 늘 지적받아온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와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강도를 완전히 잡은 빅라미는 비로소 본인의 사이즈를 감당할 수 있는 다이어트의 강도를 소화해낸 빅라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선수 모두 본인이 가진 숙제를 해결했을 때 빅라미가 롤리윙클라에 비해서 더욱더 경쟁력이 있는 바디빌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에서는 저는 롤리윙클라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롤리윙클라 팬분들 역시 롤리윙클라의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를 보시고 팬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롤리윙클라의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로 칭해질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모근부터 어깨, 팔 라인으로 떨어지는 롤리의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는 흡사 피리스의 전성기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정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롤리윙클라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출전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롤리윙클라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의 롤리윙클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인 빅라미의 모습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베스트 모습의 롤리윙클라가 출전했다면 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